상습 절도 혐의로 체포된 32살 A씨.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친척집을 전전하며 빈집 털이범이 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에게 담당 형사가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를 찾아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밥이라도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돈 나겠어? 너무 좋아가. 매주 잠도 못 자서 너무 못 자가. 엄마야 나 버렸어. 그랬더니 안 버렸어. 내가 얼마 찾았는데 안 버렸어. 2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음식을 잔뜩 싸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오해했던 A씨는 이번 만남 이후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난 만난다는 게 이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혀 나쁜 짓 안 하고 나와서 어머님이랑 합심해서 열심히 살도록 성실하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